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해외 생활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한국에 이제 살다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한국 사회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로 인해서 해외 나가서 살아보면 어떤가 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꼽는 나라라 그러면 미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또는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 있겠죠. 근데 선진국들은 사실은 대부분 일단 비자가 어렵다 보니까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들죠. 그래서 비자를 얻는 문제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살고 있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뭐 한인이 360일 동안 조지아에서 살수 있으니까, 비자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2013년경에, 그전에 이제 360일 무비자였다가, 일부, 유럽 가입을 위해서 생겐 조약에 의해서 여기도 90일을 했던 적이, 한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2013년 후반기에 다시 이제 360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른 나라들은 뭐 오래 살아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고, 조지아나 뭐 아르메니아 정도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조지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조지아는 일단 이민을 오시면 사실은 이민 비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행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셔서 오셔도 별도의 비자 없이 360일 동안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으로 오셔도 또뭐 은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통장 개설도 할수 있고, 또어뭐 스폰서십이라 그래서 일반 뭐 두바이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들이,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대부분 나라들이 현지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의무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인이 와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도 되고, 들어와서 통장도 개설되고, 뭐 입출금에 있어서 무제한 입금, 무제한 송금. 그래서 뭐 여기 사는 데에서는 조지아 이민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조지아로 온다 그러면 뭐 사실 일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조지아의 한인들이 다 합쳐서 지금 한 100명 남짓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이들, 그다음에 뭐 어른들하고 부부들까지 합쳐서 티빌리시에 약한 60명 가량, 그다음에 이제 이 마르나울이라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국경 마을 가는 쪽에 약, 뭐, 한 대략, 그, 루스타비, 대략, 그 지역이 약한 50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바투미가 한열몇내 남짓. 그리고 옆 나라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도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한국인들은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그럼 하는 사업이 뭐냐. 일부 일단은 이제 여기 그 K워터 해서 주재원들이 좀 있습니다. 주재원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도 뭐꽤 되죠. 한인 근무하시는 분들만 대사님하고 해서 한 4명, 5명 정도 되니까요. 그럼 가족까지 따지면 뭐 거기도 뭐한 10분 가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행사 하는 사람이 또 저하고 또 다른 여행사 또한분 있습니다. 저야 뭐 저는 패키지 팀, 그러니까 뭐 한국의 메이저라고 그러는 대형 여행사의 여행사 팀을 패키지로 하지를 않고, 저는 이제 개인 여행사들, 그다음에 무슨 이제 여행 카페, 이런,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뭐 VIP라든지 무슨 모임, 그런 분들 위주로 저는 이제 여행을 하고, 또 패키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행사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 하는 분, 그리고 여기에 그 용역 관련해서 뭐 설계, 용역 뭐 이런 쪽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일부 있고, 사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식당이 또 있지, 한식당. 그리고 대부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라 조지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과 관련된 아제르바이잔 마을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한뭐 선교사님들이 한 70%. 그래서 기업인이 실질적으로 10명도 안 되죠. 뭐, 부부랑 합쳐도 10명이 채안 되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가이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이드들. 그래서 저희도 역시 한인 가이드들이 뭐 한 네다섯 명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여행사 쪽에도 거기도 한 10명 이상. 그래서 이제 가이드들로 인해서 인구가 한 뭐 거의 한인이 많을 때는 200명 가까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또 뭐 다른 여행사 한다는 사람들도 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부 빠져나갔는데, 일단 젊은 분들이 와서 생활하기에는 일단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행객들이 많아졌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한다, 그럼 이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이 조지아의 가이드의 문제는 뭐냐, 제가 여행사를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할 수 있는 게 4월서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기가 너무 길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급여가 없습니다. 가이드들은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만큼에 대해서 받다 보니까 팀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또 수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기 그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다, 학교에 다녀야 된다, 그럼 학교를 보내려면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런 이제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장사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권리금 같은 건 없습니다. 정해진 임대료 내고,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되어 있는 데라 그래도 별도의 권리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대료만 내면 되는데, 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차량 정비 이런 데 쪽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면 와서 뭐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되면 이제 이 미용실을 차린다든지 정비사업소를 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또 오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와야지, 안 그러면 거기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는 한국과 같이, 한국은 뭐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이러지만, 조지아는 감기 걸리면 비타민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제 한번 가서 의사랑 만나서 얘기해도 한 4만원, 그 다음에 처방전하고 약 사고 어쩌고 하면 거의 한 8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치료의 기술이, 그러니까 뭐 기술이라고 그러는 게 모르겠는데, 의학이 그렇게 선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부 끝자니시라든지 또는 독일계 이런 병원들이 들어와 있고, 또 미국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치과에 예를 들어서 조지아 의사가 하는 스케일링이 150날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150날이라 그러면은 4만원, 6만원 되겠네, 6만원. 근데 만약에 미국계 의사한테로 간다, 그럼 거기 시설도 좋고 어느 정도 영어도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더블 이상 비쌉니다. 거기는 보통 300날이 이상 나옵니다. 그럼 뭐 한 10만원이 그냥 훅 넘어가죠. 그래서 이 병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프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건강하지 않는 분은 또 여기에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 또 학비가 또 좀 비싼 면이 있고,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유롭게 여행처럼 와서 살아보다가 이렇게 정착을 하시는 경우가 되지,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가서 무슨 일을 뭐 해보겠다, 취업을 해보겠다, 이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그 은행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하는 금액을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한 달에 은행에 넣어놔도 12% 정도의 수익이다 보니까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 그렇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목돈을 투자해서 푼돈을 벌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지아라는 데가 무슨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 또는 뭐 동남아 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만큼 젊은 사람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와서 정착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서 뭐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여유롭게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신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실제 뭐 저도 2008년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이 여행사 일단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 오는 거 단체 팀 오늘도 저뭐 개인 단체 다 이제 전 여행사를 하고 있고 아 그다음 이제 한국으로 제가 이제 꿀을 또 수출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꿀 사업은 옛날 네이버라든지 쿠팡 뭐 펀샵 11번가 이런 데도 판매를 했었는데 한국에 관세가 너무 비쌉니다. 뭐 250%가 넘는 관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또 조지아라는 나라 이름에 대한 브랜드도 없고 아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시는 분들에서 직구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아 그다음 또 이제 제가 화장품 조지아의 와인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을 또 이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아그 외에도 소소하게 한국으로 수출 여기에 있는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일부 특수 아이템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입을 하는 이제 한국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또 수입을 해서 또 이렇게 첫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요, 일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와, 대단하게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출이나 모든 관리가 그렇게 한국만큼 막 죽기 살기로 할 만큼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여유롭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2016년, 17년, 그러니까 한 17년, 18년, 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와서, 그때는 좀 이제 여행사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죠. 거의 뭐, 연간 700, 800명씩. 뭐, 물론 이제 저희야 뭐, 700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만 몇천 명 오는 중에 뭐 10%도 채안 되는 정도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뭐한 1,000명 넘게 이제 예약이 잡혔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부 이제 취소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2년째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거의 노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역 보고서를 올리는 거 있고 또 제가 이제 뭐 제가 이제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게뭐몇 가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카서스 지역의 그 허브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고 있는 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뭐 시장 조사를 해서 한국으로 레포트를 보내주는 일들. 뭐 이런 일들도 제가 이제 소소하게 계속 하고 있고 또뭐 물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이제 한국에서 원하는 보고서들. 이런 거로 인해서도 뭐 이렇게 푼돈벌이는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은 뭐 여행사 자체가 이제 거의 없고, 물론 이제 해외 주변국에서 오시는 분들 개인 가족들 투어,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막상 해외에서 산다는 거는 생각하는 만큼보다는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나이 또래도 괜찮고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한국에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돈벌이가 있다든지 이런 여유로운 분들이라면 조지아에 와서 산다면 아주 좋다. 왜? 사계절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볼 데도 많고. 뭐, 조지아 내에서도 가볼 데도 많지만, 조지아 내외 말고, 유럽 국가들 가는 데도 좋습니다. 뭐, 바르샤바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 50유로면 왕복이 있었고요. 그런 항공권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여기,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사이프러스를 가는데, 뭐, 200나리도 안 주고, 왕복을 200나리도 안 주고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00나리라 그러면은, 일단, 100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싼 항공권들이 저가 항공으로 유럽을 여행 다니기에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서 일을 하신다면 좋겠지만 처음서부터 뭔가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와서 들어와서 내가 이민으로 정착을 한다라는 거는 만만치는 않다. 제가 이제 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이민, 여행지 등 이렇게 다양한데 이민도 또 의외로 포지션이 높더라고요. 투표에.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나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조지아는 일단 생활 한국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 물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레스토랑을 자주 다닌다. 그러면 뭐 한국 물가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레스토랑은 두 명이 가나 네 명이 가나 비용 차이가 별 없기 때문에 여긴 다 요리로 해서 먹다 보니까. 단품이 없어서 많이 나오고, 만약에 그냥 생활을 한다, 내가. 여기서 뭐,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사는 데에서 생활비는 많이 안 듭니다. 워낙 여기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싸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싸죠.
그래서 뭐 한인들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골프장도 뭐또 엄청나게 싸고요. 나 골프장 저는 이제 안 쳐봤지만 코스도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재미있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골프장이 더 생길 거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와서 살아본다. 그러면 저는 조지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막 이런 욕심이 있다면 그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비가 뭐 그냥 연간 만불 이상 나가니까 그러면 그게 벌써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에 이 나라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고 일부는 한국하고 가격들이 거의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규모 있게 잘 쓴다 그러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조지아에서 생활하는 게 생활비는 훨씬 더 적게 든다. 그리고 뭐 또 일부는 뭐 일부 은행에서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또 좋은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또 내가 와서 편하게 산다, 생활하는 거. 외국인이지만 다녀도 외국인이라고 취급, 여겨지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확 쳐다보고 뭐 이렇게, 인종차별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티빌리시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이 아는 채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생활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나이가 이제 뭐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되게 뭐 어려웠던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생활도 이랬지만 그냥 내가 일 없고 비즈니스 없이 여기서 계속 산다면 참 좋다. 근데 만약 또 제가 나이를 이제 더 들어서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든지 이러면 한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병원을 가려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뭐 운동하는데도 물론 한국에도 헬스클럽 뭐 이런 데 많지만 뭐 골프장 싸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뭐 한 4만 원 내외 이 정도면 뭐 24시간 매일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고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취미로 뭐 그림을 배운다든지 이러면서 여생을 내가 좀 이렇게 윤택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데에서는 큰 투자 없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비자를 받는다면 이제 돈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데는 이제 덥고 이런 데에 비해서 비자 문제 없이 편히 와서 생활을 한다면 아마 생활하는 데는 좋다. 만약에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사업 걱정 안 하고 내가 어느 나라를 이민 가겠다 그러면 뭐 저는 조지아를 추천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또 그건 또 틀려지는 얘기고요. 만약에 젊은 분들도 여행이 다시 재개가 돼서 이제 여행사가 이제 여행업이 활성화된다면 만약 본인이 뭐 가이드를 하겠다 이러면 가이드는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게 큰 돈벌이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가이드 자체가 여기는 가이드가 한참 가이드였을 때 하루에 가이드비가 200불이었습니다. 200불. 지금 코카서스 3국 지역의 1일 가이드비는 200불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높은가? 여기 물가 대비해서 높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국인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받지 않고는 또 여기서 생활이 안 되거든요. 가이드들이. 왜냐면 또 이 집도 얻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여기 그 한인 가이드를 할 경우는 1일 200불인데 한 달에 그 과연 그럼 20일 이상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또 가이드들이 많아지면 일을 또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생활하고 그냥 내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힐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년 힐링한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국가다. 왜? 트레킹 원하면 트레킹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조지아 사람들의 상위 10% 정도의 삶을 한국에서 쓰는 돈의 반도 안 들이고 와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조지아에서 살면 어떤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